네, 다음은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Take first fan and items. 그러니까 최초의 몇 개의 아이템, GitHub에서 가져온 이슈들 중에서 몇 개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추가하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프로세스에다가 이번에 이걸 추가했죠. Last count. 그죠? 그리고 last count, last라고 하는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List count 해서 가져올 것만 취하고 그런 다음에 그 순서를 리버스 해서 리턴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GitHub에 있는 이슈들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몇 개만 보겠다는 겁니다. 연습 문제가 있는데 이 연습 문제는 그냥 건너뛰십시오. 지금은 딱히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포맷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형식으로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그런 보기 좋은 칼럼, 그죠? 세 개의 칼럼으로 number, created at, title 이런 칼럼으로 출력을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펑션을 정의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직접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그대로 가져와서 그 파일을 붙여서 쓰면 돼요. 여기 소스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테이블 포맷을 EX라는 파일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코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실제 테스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테스트 테이블 포맷을 테스트 EXS 이런 파일을 만들어서 실제로 텍스트가 동작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그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서 하면 100%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왜 동작하지 않느냐 하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책에서 복사해서 붙여 쓰게 되면 화이트 스페이스 있잖아요. 이 화이트 스페이스가 깨져요. 깨져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엉뚱한 데이터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테스트는 동작을 하진 않습니다만 테스트의 어떤 코드는 이런 형태가 된다. 코드는 이런 형태가 있고 지금 테스트도 어설트 이렇게 했죠. C1, C2, C4 해서 이런 형식의 테이블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코드는 대략적으로 한번 그냥 보시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할 시기도 아니고 지금 당장은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중급 4년차에서 공부를 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디프 모듈 이것도 추가하죠. 이 추가하는 과정도 일단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ssues.cri2 여기죠. cri.cex 파일입니다. 그 파일에다가 이렇게 테이블 포맷을 가져오고 그리고 print table for columns 2 이걸 가져와야지 이걸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와야지 뭐예요? 맨 처음에 봤던 여기 여기였나요? 좀 더 위에 있나? 여기 있군요. 요 부분입니다. 여기에 동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게 지금 이 내용이 어디 있나요? 이게 cri.ex 파일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붙여서 하더라도 동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본 제가 소스코드 올려놨었죠. 소스코드 원본을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 있는 원본을 참조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실행하는 명령어가 밑에 나와 있던가요? 아직까지 안 나와 있죠. 예. 일단 스텝 2까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텝 2 데이터 파일은 가져볼까요? 다운로드에서 코드에서 이거죠. 여기 있습니다. 2. 이 부분입니다. 이슈. 이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이 파일들이니까 이 파일 그냥 그대로 한번 실행을 시키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물론 컴파일하고 하는 과정들은 거쳐야 되겠죠.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 컴파일하는 과정을 했었잖아요. 믹스해가지고 그 과정 거친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